개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육지로 떠났지만 여전히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있기에 남은 주민들이 사업을 이어나가게 됐답니다. 우리 대선배님들이 그거 불법인지 알았으면 이걸 했겠습니까?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. 대부분의 주민은 지금 상황이 억울하기만 하다는데요. 100만 원, 200만 원씩 걷어가지고 샤워장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수리를 한 거야. 왜요, 왜? 관광객을 받아야 되니까.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수많은 편의시설들. 사비를 털어 시설을 설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바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이라는데요. 국유지에 출입을 차단하는 차단기와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까요? 발표지가 없으면 차들이 다 이 안으로 들어와요. 그럼 여기는 사람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얼마나 위험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돈 들여가지고 그것도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한 거예요. 차단기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거랍니다. 그렇다면 매표소는요? 이용료를 안 받은 지 오래됐어요. 해수욕장으로 슬쩍 되면서 이용료, 뭐 주차비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. 수익도 일단은 번영해서 이렇게. 그렇죠. 그거를 이제 여기 유지하고 인건비 나가고. 관광지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번영 회장은 주장합니다. 불법적인 거는 이제 벌금, 우리가 벌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. 강제금 몇 천씩 나오죠. 강제 이행금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.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까지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전부 다 부시게 되면 여기 주민들 생계 대책 있잖아요. 갑자기 이분도 50명이 그 생계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. 섬마을에서 오랜 시간 해왔던 생업, 불법임을 알지만 생계로 인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. 지자체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? 원래 그냥 지은 건데 저희가 지을 때 그냥 현장 나가서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없어요. 직원이 한 명이 현장 확인하거든요. 담당 인원이 부족해 확인이 어려웠다는 건데요. 누군가의 민원으로 현재 조사에 나섰습니다.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이행 강제금 부과하죠. 네, 건축법적으로. 저희가 더 조치를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거죠. 네, 못하는 거죠. 강제 집행도 뭐.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. 지자체에서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행정 대집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에 이행 강제금을 꾸준히 부과하는 게 최선인 상황이랍니다. 자, 그러는 사이 또 다른 불법이 시작이 됐는데요. 그 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소문난 식물원 카페입니다. 아, 커피값은요? 포함된 거예요. 아무거나 놓으셔도 돼요. 입장료로 이용되는 이 공간 자체에 불법이 숨어 있다는데요. 누가 봐도 카페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곳의 정체는 카페가 아닙니다. 농지로 허가받아 식물만 기를 수 있는 온실인데요. 불법임을 모르는 걸까?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.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. 그거 인정해요. 그거. 커피 쓰니까. 편법은 인정하지만 누구보다 억울하다는 여기에 그... 땅은 17,400평이 국유지인데 국유지에 마을 사람들이 버젓이 횟집으로 간판 걸고 그냥 영업시설을 해요. 잘못된 것 순위로 따지면은 얘네는 10이면 우리는 1도 안 돼, 0.5도 안 돼. 왜곡된 눈으로 본다면 한없이 다 불법이겠죠. 다 모든 게 다. 몇 년 전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이행 강제금을 내야 했지만 억울하다며 지자체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. 용도는 온실로 하게 돼 있어요. 거기서 장사를 안 돼요. 허점을 좀 노리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저희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. 국유지도 사유지도 불법으로 물들어 버렸는데요. 해결 방안은 정말 없는 걸까요? 해결 방안 있으면 저희도 편하죠. 그게 없으니까 뭐 전전하고 있는 거고.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쉽지는 않아요.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아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는 상황입니다. 그래도 누구보다 피해를 보는 건 기분 좋게 이곳을 찾은 시민이겠죠. 그걸 막아야죠. 저거는 안 되니까. 없는 게 좋죠. 자연을 생각한다면. 너무 많아.